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윤성만 교수와 함께하는 재밌는 전기 얘기, 그죠? 네. 혼돈되는 전기 용어. 자, 다섯 번째 내용. 전력과 전력량의 차이점 뭐예요, 또? 전력하고 전력량. 자, 우리가 전력이란 게 뭘까, 전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에너지 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전기 난로에 난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콘센트에다가 우리가 플러그 꼽죠. 그럼 전압이 우리가 쓰는 게 220V죠. 그렇죠? 전류가 보통 우리가 통상 15A 흐르거든요. 전격이.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원을 연결해야 돼, 이렇게 가전제품을. 그럼 전압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죠? 전류가 흐려야지만이 전기 에너지 쓰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전기 에너지란 게 전압하고 우리가 전류가 있잖아요. 그럼 전기 에너지는 전압하고 전류의 곱으로 나오겠지. 그죠? 우리가 어떤 전압이 걸리고 220V라는 상당히 높은 전압이 걸려야지만이 여기에 전기의 흐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에너지는 결국에는 전압하고 전류를 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파워. 전기 에너지도 에너지다 이거지. 파워. 이 P가 파워 약자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P는 VI. 그 다음에 회로 때 등장하겠지만은 전압 V는 오해협칙에서 IR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전압 V 대신에 IR. I 제곱 R. 그 다음에 전기를 갖다가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전기를 쓰잖아요.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보통 와트.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보통 우리가 몇 와트냐, 몇 와트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용 전자제품, 요 가정용 전자제품, 요 전기난로는 몇 와트짜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기 쓰다 보면 우리가 전기요금이 좀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크기 보고 사실 게 아니고 뒤에 보면은 소비 전력이 몇 와트냐, 몇 와트냐 있거든요. 그럼 이거 보고 확인해야 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소비되는 전력, 전기 에너지가 몇 와트냐. 아시겠죠? 예. 그 뒤에 이제 이게 명판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에서는 이 염두 전기 쓰잖아요? 그럼 요쓴 만큼의 전기를 갖다가 요금을 갖다 받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전기 난로 같은 경우 가전제품의 와트 수가 크면 클수록 그 용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는 많이 쓰게 되겠죠. 근데 한전에서는 보통 와트라고 하지 않고 이게 너무 크니까 여기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서 얘를 갖다가 킬로와트로 고쳐요. 아셨죠? 네, 그러면 보면은 몇 킬로와트짜리다 몇 킬로와트짜리다 있을 거야 아마. 그죠? 얘가 뭐냐? 얘가 바로 전력이야. 그러니까 전력이란 거는 그냥 단지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용량이 얼만큼 되느냐. I제곱 R. 얘가 몇 와트를 소비하느냐. 그러니까 얘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와트 또는 킬로와트로서 어떤 시간의 개념은 무시하는 거죠. 그냥 양만 따진 거야, 양. 그게 전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 난로를, 전기 가전제품을 갖다가 딱한 시간만 켜고 많아요? 그건 아니죠. 추우면은 뭐몇 시간도 켤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전기 에너지 전력에다가, 즉, P는 VI 또는 I제곱 R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자 이거지. 쓴 시간이 있을 테니까, 시간도 집어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시간을 T를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에서 요 좌변에다가 T간을 곱했으니까 여기도 T 곱해줘야죠. 그럼 여기도 T 곱해줘야죠. 그래야 식의 변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력에다가 우리가 어떤 시간을 T를 곱하더라.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VIT더라. 또요 식은 I제곱 RT더라. 그쵸? 그럼 얘는 단위가 뭐겠어요? 10에 마이너스 3승 안 했으니까 와트 세크가 되는 거죠. 전력에다가 시간 곱했잖아요, 지금. 시간은 초에 초 기준이. 얘를 뭐라고 그러냐? 얘를 갖다 W에서
얘를 갖다가 전력에 쓴 양,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전력량이 다는 와트세크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한전에서는 또 와트세크라는 게 너무 이 값이 너무 크거든. 뭐 10시간 쓴 거에다 초로 계산해야 되는데 1시간은 몇 초예요? 1시간은 60분에다가 60초니까 3600초잖아. 1시간만 해도 3600초가 나와요. 10시간이면 36,000초 나올 테고 한 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하기 좀 어렵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고치는 거야. 어떻게 고쳐요? 여기다가 와트를 킬로와트 고치게 해서 10에 3승. 아시겠죠? 초를 갖다가 시간으로 해줘야죠. 시간으로 해주려니까 어떻게 돼요? 초를 갖다가 시간으로 해주려니까 우리가 1시간은 몇 초예요? 60분 곱하기 60초. 아시겠죠? 네. 그러면 시간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얘는 60분 곱하기 60초, 즉 3600초로 나눠줘야지 1시간 나오는 거죠. 1시간은 3600초였으니까 1초는 3600분의 1시간. 아시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단위 변환을 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킬로와트 그 다음에 아워가 되는 거지. 1시간. 그러니까 전력의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 전력량의 단위는 킬로와트 아워 되는 거죠. 이건 단위 변환한 거고. 왜 이렇게 고쳤느냐? 얘가 바로 한전에서 염들 요금 측정할 때 이걸로 써요. 염들 1킬로와트 아워를 쓰면은 한전에서 그 전기요금이 있어. 그거 갖다 딱 받아가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가전제품 보실 때 이런 명시. 이게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전기는 많이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가전제품도 선정해 주는 게 좋죠. 특히 이런 난방용, 전기 많이 잡아먹는 것들. 뭐 형광등 같은 거는 뭐 똑같은 거 거의 40W 이런 식으로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난방, 냉방, 에어컨 이런 전기난로는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여러분들 그 홈쇼핑 같은 데서 전기난로 이 전기난로 제품은요 한 달 내내 써봐야 하루에 뭐 3시간 썼을 때 5시간 썼을 때 기준에 한 달 요금이 얼마밖에 안 나와요. 그러죠. 뭐 만 원밖에 안 나와요. 2만 원밖에 안 나와요. 조심해야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전기 양 갖고 따져준 거고 근데 우리가 가정용 전기 220V는요, 누진세라는 게 있거든. 그죠? 그래서 여름철 지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산업용 전기, 교육용 전기는 농사용 전기 이렇게 싸게 받으면서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진세 감안하지 않고 공무집 같은 데는요, 그냥 양 갖고 그냥 한 거야. 100원, 뭐 200원 갖고 계속 하는 거지. 근데 가정용은 100원, 200원 막 이렇게 누적되거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집에서 여름철에 에어컨 돌리고 뭐 그 다음에 또 안방 가봤더니 그 찜질기기가 있더라고. 그 전기요금 별로 안 나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전기에 대해서. 그죠? 근데 하루는 저한테 전기요금 잘못 나온 것 같대. 그럴 리가 있나? 쓸 만큼 나오겠지? 한번 놀러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방에 넣거니 조격기 있고, 그죠? 찜질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신나게 돌렸더만, 겨울철에는 막 전기난로 떼죠. 여름철에 내 에어컨 계속 돌리고 있지? 한 달에 한 5, 60만 나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 5, 60만 내고 있었던 모양이야. 물론 봄에는 좀 적게 나오겠지. 그거 너가 쓸 만큼 낸 거야. 전기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기본적인 전기를 알자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전력량과 열량은 또 뭐야? 좀 전에 전력하고 전력량하고 비교해 봤잖아. 근데 전력량하고 열량의 관계는 자 똑같은 개념이야. 전기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력량이 나오죠. 그죠? 전력량이 어떻게 나와요? 전력량이 우리가 W 이꼴 I제곱 RT였나요? W이고 I제곱 RT였죠? 얘가 와트세크야. 근데 어차피 이 전력량 W 이꼴 I제곱 RT라는 게 와트세크라는 게 전기에 사용한 양이잖아요. 에너지잖아.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가 줄이에요. 줄. 왜? 줄이라는 삶이 에너지를 단위를 발견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이야. 줄. 와트세크는 줄이죠. 근데 전기 난로는 왜 써요 우리가? 이런 전력량을 공급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목적은 전기난로에서 난방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열이 나오잖아. 그죠? 그 열이 나온 걸 뭐라 그러냐? 열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입력이 되는 거고 얘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전기 단위란 말이야.
근데 저거 열은 이거는 전기의 단위가 아니죠. 그죠? 물리, 기계 쪽의 단위잖아요. 그러면 열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량. 그러면 전기를 갖다가 열로 바꿔줘야지. 변환해줘야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틈틈이 나올 거 아마. 우리가 1와트세크 또는 1주울은, 그러니까 전기를 갖다 일로 본 거지. 아셨죠? 그러면 기계 쪽, 물리 쪽의 열량은 1주울을 가하면 전기 에너지 1을 집어넣으면 몇이 나오냐면 여기서 열이 0.24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열량 칼로리, 특히 여성분들, 여자분들 칼로리에 관심 많죠? 그죠? 이거 먹으면서 이거 몇 칼로리짜리야? 그러면서 그죠? 살찌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확인하면서 몇 칼로리야? 나안 되는데 이러면서 다 먹잖아. 그죠? 그 그러니까 살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집어넣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나는 먹은 거 없는데 살이 쪄.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죠? 비과학적인 얘기 하지 말자고. 살이 찌는 건요, 먹기 때문에 살찌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거 뭐, 특히 여자분들이 좀안 되는 얘기, 미안한 얘기지만, 칼로리 확인해요. 과자 한 봉지 들 때마다 칼로리 확인해. 이거 몇 칼로리짜리네? 뭐이 과자는 왜 이렇게 열량이 높아? 그러면서. 그죠? 근데 먹을 거다 먹잖아. 안 먹을 것도 아니면서. 좀 약간 경계는 하겠지? 그래도 먹잖아. 그렇죠? 먹고 싶은 거다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그살 빼는 방법은 있어요. 집어넣은 것보다 빼는 게더 많으면 돼. 원리는. 들어가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많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운동하는 거야. 운동. 운동 무작위 하면 돼. 그죠? 근데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먹는 걸 줄여서 체중을 줄인다? 다이어트 한다? 그게 실패율이 높죠. 왜? 사람 몸은요. 이 사람 몸이란 게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은 그동안에 이 먹던 습관에 이제 딱 이렇게 해서 딱 균형을 맞췄는데 어느 날이 주인님이 입으로 입력을 안 집어넣거든. 추가로 굶어요. 그죠? 그럼 몸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큰일 났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을 하다 비축하고 가겠지. 그러다가 계속 안 먹으면 결국에는 지방질 분해되면서 살이 빠지는 빠지죠. 이랬다가 계속 안 먹을 순 없잖아. 이제 먹거든. 먹으면 이 몸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게 얼마만에 이게 음식물이냐? 웬 칼로리냐? 비축해. 왜? 또 언제 안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보호 본능에 의해서 비축해놔. 아셨죠? 그러니까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극렬하게. 끈질기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걸로는요. 그러니까 언제 먹을 때면요. 막 식욕을 땡기게 만들어. 내가 어떻게 얼마만에 받은 음식인데 비축했다. 막 땡기게 해.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재미있는 전기 용어 수업 시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을 뺄수 있을까? 예? 그 시간이죠. 열량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체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뭐요? 우리가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가야 되거든. 그 입력이 많이 들어오면요, 출력보다 그 남는 에너지가 있거든. 그 남는 게 어떻게든 거기서 가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다른 쪽으로 발산하든가 아니면 출력이 안 나가면요, 이 몸이 비축해놔. 그 살이 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저도 많이 먹어요. 근데 생각보다 살이 많이 안 찌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마른 건 아니죠? 나는 말을 많이 하잖아. 대신 출력이 지금처럼 여러분들 계속 내고 있잖아. 아시겠죠? 안 그래도 내가 수업을 안 하면요, 저도 엄청나게 살이 찔것 같아. 입력이 많이 들어가. 근데 출력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다이어트 방법은 입력을 어떻게든 줄이든가, 출력을 어떻게든 늘리든가, 운동해라, 이거야, 운동해라. 가장 중요한 건요, 입력도 어느 정도 적정선 유지하면서 몸이 보호 본능, 그 방어 본능 안 생기게끔 적절하게 집어넣어주면서 그럼 몸이 안심한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은근슬쩍 출력을 많이 내. 눈치 못 채게, 몸이. 그러면은 살이 빠져요. 아시겠죠? 몸의 균형도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저런과 저런들의 차이점도 뭐야? 비슷하잖아, 또. 그죠? 예. 자, 일단 첫 번째 절연이라는 건 뭐냐면, 절연. 전선이에요, 전선. 그러면 전선은 어떻게 쓰냐면, 이런, 지금 요 전선 겉에 절연체 피복을 안 했죠? 그럼 이건 사람이 닿지 않는데, 어디냐면,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 제가 처음 전력 시간에 그 철탑에 오는 전선은, 철탑에 높이 있는 전선은 사람이 닿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거기는 이렇게 피복 안 하고 나전, 이것도 보통 우리가 나전선이라고 그래요. 벌겨벗겨진 전선이다, 이거 말 그대로. 그죠? 나체, 나전선. 그 나전선을 갖다가 철탑 위에 얹어놔요. 그럼 사람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일반 송전 철탑용 전선은요, 하늘에 쓰는 전선은 나전선이야. 피복이 없어. 근데 집에 쓰는 전선은요, 코드 같은 거, 전기선 같은 거는 나전선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피복해야 돼. 그래서 이 전선 주변을 피복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절연체야, 절연체.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들, 잘. 그게 뭐요? 그게 고무, 뭐 플라스틱, PVC,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 절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절연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절연하면 우리가 절연은 튼튼하게 잘 해야죠. 그러면 그 절연체 종류에 따라서 전압에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요 절연체하고 이 전선하고 사이에다 전압을 걸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전압을 막 계속 올려보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끄떡도 안 쳐. 절연체니까. 근데 전압을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을 계속 올리면 얘가 무한정 견뎌줄까? 절대 안 그렇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면 여기서 이렇게 지직하고 방전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방전된다는 건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절연이 파괴돼 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것처럼 이런 절연체가 못 견뎌서 자기의 능력을 못 견뎌서 절연이 파괴되기까지 그때 한도를 뭐라고 그러냐? 그거 갖다가 우리가 절연 내력이라는 거야. 내력. 견뎌내는 능력. 아시겠죠? 절연이란 거는 이 자체를 절연이라고 하는 거고, 절연 내력이란 건 어떤 전압이 인가됐을 때그 인가된 전압의 회로에 견뎌내는 능력. 그게 절연 내력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보시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절연이란 말이 있고 절연 내력이란 말이 있을 거야. 근데 절연 내력 뭘로 푼단 말이야, 문제를. 절연은 뭐요? 절연은 어떤 전기 통하지 않는 물질, 즉 절연체가 견뎌낼 수 있는 한도값. 갖다 우리가 절연 내력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여덟 번째. 단락이란 말은 뭐고 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들이요. 알듯 항상 혼동되는 그런 용어들만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좀 성질이 못 돼갖고 항상 여러분들 괴롭혀. 좀 쉬운 거 해주면 될 텐데 이상하게 꼬여서 해. 항상 수업을. 그러면 단락과 지락의 차이점 뭐야, 단락. 똑같은 회로야. 그죠? 어떤 회로와 연결돼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 걸었고 전압을 걸었고, 물론 여기에 부하가 있겠죠? 이 부하책은 내가 안 그렸어, 일부러. 그랬을 때 단락이란 게 뭐냐면, 단락의 정의는 이두 전선이 다른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고 그냥 바로 붙어버린 거야. 그럼 이건 정상은 아니죠? 전선과 전선끼리 붙어버리면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럼 요 사이에는 저항이 없이, 저항이 있으면 단락이라고 안 불러요. 저항이 있으면 얘는 저항은 부하가 되는 거야. 이건 자연적인 회로야. 근데 어떤 내부의 저항이나 어떤 임피던스가 없이, 그죠? 다른 회로가 연결되지 않고 전선과 전선의 단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이거 갖다 우리가 단락이라고 그래. 아마 단락이란 말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말 용어를 많이 쓸 거야. 합선. 합선 됐다고 그러잖아. 합선. 그죠? 합선이 뭐야? 그냥 있는 대로 표현하는 말이야. 선이 합해졌다. 합선. 그죠? 예, 근데 그거는 뭐좀 약간 일반적인 용어고, 문제 풀 때는 절대 합선이란 말안 내줘요. 단락이란 말 내주지. 예? 다른 말로 쇼트. 쇼트웨어로. 단락, 쇼트 또는 합선. 근데 합선이란 말은 잘안 써요, 이거는. 쉬운 말이긴 한데, 단락이란 말을 써요. 아시겠죠? 쇼트. 쇼트에 딱 그렇게 보는 거거든, 보통. 그럼 단락이란 건 정의가 뭐요? 어떤 두 전선이 또는 두 회로가 외부에 어떠한 저항이나 임피던스도 없이 바로 직접 연결된 상태. 그럼 이 단락이란 건 좋은 거 나쁜 거요? 아주 위험한 상태죠. 왜냐면 안에 저항 없이 연결됐으니까 이 단락절로 IS는 I는 R분의 V니까 전압은 일정한 상태에서 저항이 거의 0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0이다 보니까 이럴 줄은 얘가 무한대까지 올라가 버리거든. 그럼 이게 단락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선 피복이, 좀 전에 설명했던 절연 내력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열이 막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력과학 때 단락사고, 단락사고 해서 아마 단락고장 전류도 해석을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단락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정확하게. 단락이란 건 전선이 닿은 상태. 거기에 비해서 지락은요,
지략은 전선이 이 전선도 좋고 이 전선도 좋아요. 어느 한 전선이 땅하고 단 상태. 아셨죠? 그런 예가 뭐냐? 어떤 전기로가 있는데 이런 건물에 전기로가 있는데 여기서 피복이 벗겨졌어. 그래갖고 여기 주변에 나뭇가지 있는데 나무가 있는 나뭇가지 이렇게 단 상태면 이건 지락이 되는 거죠. 나무통에서 이렇게 흐르겠지. 그죠? 이런 경우 많죠. 지락사고. 그래서 지락이란 건 또 어느 전선과 대리 사이를 연결된 상태. 지락. 아시겠죠? 아. 또는 이것다 우리가 접지사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단락과 지락은 명쾌한 차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어만 봐갖고는 긴가만가 했는데, 이 그림 보면은 해로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단선은 뭐야, 단선은. 단선은 선이 끊어지는 거지. 아시겠죠? 선이 끊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 절 흐르는데 요 선이 끊어졌다. 요 사이가. 선이 똑 하고 끊어진 거야. 이건 뭐요? 이거는 단선. 단선은 선이 자체가 끊어진 거고, 단락은 두 선이 단 거고, 사이에 어떤 임피던스도 없이, 지락은 어느 해당되는 선과 땅이 단 상태. 이게 지락사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 전압인데요? 전압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한전에서 어차피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 곳은 한전, 한국전력, 즉 발전회사니까 그 발전회사에서 전기 만들어내요. 근데 발전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가능한 한 전기는 많이 보내주는 게 좋잖아. 보내줄 때. 그래, 많이 쓰니까. 그러면 하나만 보내주면 약하죠. 그죠? 발전기가 엄청나게 비싸거든. 그러면 전기를 하나만 보내주면 약해. 그래서 발전기가 원체 크고 대용량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기를 만들 때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내주자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 만들 때는 전원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한 회전이 360도죠. 그랬을 때 코일을 여기다 놓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각도 몇 차 차이 나요? 360도를 갖다가 3분의 1 등분했으니까 여기하고 여긴 120도 차이 나죠? 여기 120도 차이 나고, 또 여기 120도 차이 나잖아. 그래야 360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자석이 빙빙 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석이 도니까 여기 권선에 전압이 생기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그럼 여기서 한번 생길 테고, 여기서 또 한번 생길 테고, 여기서 세 번 생기잖아.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면 우리가 삼상 전원이라, 삼상. 전원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개다 이거지. 그러면 왜 복잡하게 세 개 만드나요? 돈이 많이 드니까. 발전기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전기 만들 때 한 번만 내지 말고 세 번을 내자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삼상 전원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전원, 전기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전기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니까 세 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압 우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봤더니, 첫 번째 전원의 전선에서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지점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 보통 뭐라 그러면, 우리가 갖다가 중성점이라고 그래. 중간 지점. 중성점에서 전압을 끌어와요. 그럼 이 전압은 뭐냐? 이 전압은 근데 보세요. 상은 원래 전원상은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순서대로 얘가 A상, B상, C상. 발전기는 항상 요 순서니까. 근데 세 개를 다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 보니까. 보니까 A상만 끌고 왔잖아. 아시겠죠? 이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상전압. 한 상의 전압.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표시기호가 전압 V. 근데 전압 V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폴. 극, 한 극, 폴, P가 폴의 약자예요. 그래서 한 상의 전압, 상전압. 아시겠죠? 근데 또, 여기서 또 전선을 끌어오면 얘가 틀려져.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한 상이 아니고 두 상을 끌고 온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선을 끌고, 여기서 또 선을 끌고 왔잖아. 그 선과 선 사이에 끌고 왔으니까 얘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성간전압이라 부르는 거야. 성간전압. 선과 선 사이 전압.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성간전압은 V. 선을 갖다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라인. L. 그래서 상.
폴, 선, 간, 엘, 라인.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요 전압하고 요 전압 같겠어요? 딱 봐도 틀리잖아요. 딱 봐도, 눈을 봐도, 육안을 봐도, 예전압보다는 예전이 큰거알수 있죠. 그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밝혀보면, 근데 제가 여기서 직접 수학적으로 밝히면, 이제는 또 수학 시간 넘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기 용어 하겠다고, 재밌는 전기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다이어트 얘기했다가, 이제 또 수학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지죠. 예? 아마 이거 선관접, 상접 다루는 거는 아마 뒤에 이제 본문할 때, 각 선생님마다 해준 선생님 있고, 생략한 선생님 있을 거야, 아마. 그때 한번 들어보면 될거 아니야. 그죠? 궁금해도 지금 참으세요. 그러면 딱 봐도 상전압보다는 선관전이 크죠? 얼만큼 크냐? 궁금한 선생님 한번 잘하면 대충 재보세요. 두 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딱 봐도 두 배까지는 안 나오죠? 네. 선관전압은 상전압이 몇이냐? 루트 3배. 루트 3 몇이에요? 궁금한 선생님 계산해 쳐보세요, 지금. 루트 3 몇이면 1.73. 1.73배. 얘에 비해서 1.73배 정도는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죠? 그죠? 또 그렇다고 자료 직접 재보지 마세요, 또. 요 모니터에다 이렇게. 나는 개념도 그런 거니까 아마 딱안 나올 거야. 그냥 우리는 1.73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발전기는 왜 이렇게 Y자 형태로 해요? 왜 이렇게 계산할까?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만든 상전압보다는 우리가 쓸수 있는 전압이 1.7배로 높아지니까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60에 맞게끔 공부했는데, 시험장 갔더니 1.73배로 내가 능력을 발휘했어. 그럼 몇이야? 6이는 6, 7에서 42. 거의 100점 넘어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60점 정도만 공부해도 나오는 출력은 100점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상적인 얘기고, 그거는. 그죠? 그것처럼 발전기는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많은 전기를 쓸 수가 있더라, 그죠? 전기 에너지 자체를 3배로 쓰는 거고, 나오는 전압도 1.73배로 쓸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다 원리가 있는 거죠. 아마 요거는 회로 이론 때도 필요하고, 전력과학 때도 필요하고, 기기 때도 필요하고, 자기학 때도 필요하고요. 설비 기준도 필요해요. 다섯 과목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잘 들으시면 상당히 다른 과목 본론 수업할 때 상당히 알찰 거야, 아마. 아시겠죠? 네. 그때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열량하면서 다이어트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이런 필요한 전기 용어도 했죠. 자,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제 원리 적용하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야, 아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